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이재명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법정에 나와서 검찰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양심껏 증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결국 이재명에게 불리한 그런 내용들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유동규, 그 다음에 지난번에 남욱이 나왔고 정영학 회계사가 나왔는데 지금 그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일관되게 이재명과 이 대장동 사업자들과 유착이 있었다. 일부 좌파 매체들 또 민주당에서는 정영학이 법정에 나와서 한 발언은 전언 아니냐, 전해 드는 것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영학이 법정 증언의 가치를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동규의 법정에서의 증언을 남욱이 뒷받침하고 있고 남욱의 증언을 다시 또 정영학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지금 추가되면 될수록 이재명과 그 일당들에게 불리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이 물었습니다. 2012년 9월 7일자 녹취를 제시하면서 공사 설립, 여기에 대해서 남욱과 이야기 하다가 성남시 의회를 열어서 퇴로를 열어야 가능하다. 모든 각을 유동규, 이재명, 최용길. 최용길은 성남시 의회 의장이었죠. 이재명과 아주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이 셋이서 처음부터 각본까지 짜서 진행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결국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이 과정부터 들어가야 이 대장동 위례신도시에서 이재명과 부당한 유착이 있었다. 이 부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영학이 공사 설립을 이 세 사람에서 기획했다는 걸 남욱에게 전달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남시의회 의장을 자기들이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가지고 그때부터 쫙 지금 이재명 일당과 이런 그 나무 김만배 사업자들 간의 끈끈한 어떤 불법적인 유착 이런 것이 시작이 된 것이죠. 여기서 남욱도 그렇고 김만배까지 지금 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만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이 돼 있다는 걸 법정에서 일종의 폭로한 겁니다. 지금 김만배가 막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이재명, 유동규, 최윤길, 뭐 남욱, 김만배 해서 이들이 다 이 공사 설립 단계에서부터 작전을 짜가지고 이 작업을 했다. 이것을 정영학 씨가 법정에서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물어봤습니다. 검찰이 당시 2013년도 이제 2014년에 성남시장 재선이 있었는데 당시 2013년이면은 지방선거가 이제 1년 이상 남은 상태였는데 대장동 개발 사업을 피고 이재명이 재선에 활용을 했던 것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게 들었다. 역시 본인이 들은 건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 걸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과 그렇게 들었다, 남욱 등으로부터 들었다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판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의 유죄를 갖다가 심증을 굳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재선에 자기가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여러 가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코드가 맞는 업자들과 유착돼 있었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선거 자금인데 그를 통해서 이들 업자들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아 썼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법정에서 나온 증인들에 의해서 증언이 되고 있다. 검찰이 유동규가 남욱에게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업자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재명 재선 도우라했고 남욱이 그 내용을 전한 거 아닌가 그러더니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앞서 공판에 나섰던 그 남욱이 그 관련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유사한 증언을 이미 했기 때문에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재명 측, 그 다음에 정진상 측이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무슨 정영학을 압박을 하고 있다, 증인을 압박을 하고 있다 라면서 유도신문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이거는 다 이미 정영학이 이전에 다른 재판에서 했던 얘기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했던 얘기고 일관된 얘기를 다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재명 측에 정진상 측에 검사가 정영학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따로 이런 거 이재명 측의 이의를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남욱이 법정에 나와서 중요한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측에서는 유동규가 자기가 돈을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업자들하고 일을 저질러 놓고 이재명에게 뒤집어 씌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남욱이 바로 그 반박하는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유동규와 같은 발언인데 유동규 본부장님이 개인적으로 쓰겠다며 돈을 달라고 한 적은 한두 번 뿐이다. 유 씨의 목적은 오로지 이재명의 재선이었다. 나의 그 사업 추진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있었고
그런 것이다 라면서 주로 선거 얘기를 한 것이고 나도 좀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야 다음에 대장동 사업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좀 마련해 쓰시라고 내가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건 선거 때 돈을 쓰라는 취지였다. 이런 중요한 폭탄성 증언을 이미 지난번에 남욱이 와서 한 얘기가 있고 자 유동규로부터 당시 그 자신들이 원했던 제안했던 사업 구조와 자금 조달 방안 등 진행사항을 이재명이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지금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즉 남욱도 유동규로부터 업자들이 제안한 그 내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고 이재명이 오카이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재명 시장 재선이 제일 중요해 거기 대해서 협조를 해줘 이런 부분들의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이 정영학이 나오기 전에 남욱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가 있고 이제 남욱에 이어서 이 중요한 녹취록의 제출 당사자인 정영학도 그 녹취록에 나온 내용을 결국은 다 이제 검찰이 물어보니까 일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영학은 특히 그동안 대장동 업자들과 나눈 그 얘기를 전부 그 녹음을 해서 검찰에 제출을 했죠. 그것이 지금 검찰 수사에 상당한 그 탄력을 준 게 사실이고 특히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특히 파문을 일으킨 것이 바로 그 대장동 저수지 자, 민간업자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그중에 적지 않은 부분이 이재명의 선거자금, 이재명 일당으로 가기로 돼 있다라고 하는 그 김만배와 나눈 이야기들 그런 부분과 관련된 유동규와 남은계 그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중요한 내용을 담은 녹음한 당사자가 바로 이 정영학입니다. 예, 앞서서 이미 대장동 업자들을 상대로 한 남욱이니 유동규, 그 다음에 정진상 등등 상대로 한 재판이 지금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석을 해서 이 정영학이 이제 유동규가 다 양심 고백을 하고 남욱도 또 양심 고백을 하고 자 이런 걸 보면서 어느 땐가부터 이 정영학도 아주 이재명에게 불리한 이런 내용으로 해서 법정에서 증언을 한 바가 있는데 처음으로 대장동 본류 재판에서 정영학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몇 차례 더 나올 예정으로 있는데 이 정영학의 입에서 나올 발언들 이것도 역시 폭탄성 발언일 수밖에 없고 이재명에게 불리한 발언일 수밖에 없는데 검찰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재명의 재선 관련 다짐을 들은 유동규가 이재명의 재선을 도와야 한다고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재명과 그 다음에 업자들 민간업자들의 유착이 있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의미입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분도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재판부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왔다는 걸 이재명이 알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때부터 유착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위례 대장동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불법 유착 그다음에 이들이 그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그 돈에 적지 않은 부분이 이재명의 대선 성남시장 재선자금 그다음 민주당에서의 경선자금 그다음에 정진상 김영에게 흘러가고 불법적인 자금이 건네지고 한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자 이걸 재판부가 물어봤어요. 재판부가 물어봤더니 정영학이 같이 움직이는 걸 이재명도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부터 이재명과 이 업자들 간에 유착이 있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답변했기 때문에 지금 정영학도 앞선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재명에게 상당히 불리한 그런 이제 법정에서 증언이 나올 것이고 이거는 결국 이재명에게 상당히 불리한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정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틀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